그런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만이 놀이는 즐거운 일입니다. 나는 눈을 비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. 닭싸움은 두 사람이 부르는 모습이 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. 어린 아이들은 정말 정확한 발음을 듣고 따라하면서 언어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데 비대면 환경, 교육 속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교과서를 아나운서들이 직접 낭독해주면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발음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께서 부인은 여자라 글 공부하면 안 된다 하였습니다. 감히 제가 이런 꿈을 꾼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시겠지만요. 또 패션쇼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서영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디자이너의 패션쇼 하나 이렇게 못하겠어. 그러던 어느 날 타고난 사자 실수. 너무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들어오지만 딱 듣는데 막 몰입이 돼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정성껏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그 따뜻함이 전달될 것 같아요. 네. 저희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이번 낭독을 했고요. KBS 아나운서들이 읽어주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한국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더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쳤으면 좋겠고 나쁜 말보다는 예쁘고 고운 말을 쓰는 게 더 멋있는 거고 인싸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싸라는 말 써도 될까요? 아. 어린 시절에 배운 언어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. 그것이 이번 초등교과서 낭독 사업에 아나운서가 함께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우리말. KBS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가 응원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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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